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몽돌 진짜 엄청 영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드디어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미니멀 하면 또 저 전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원한 지금 날씨부터 겨울까지 여러분들 옷을 제가 한 번 더 책임을 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룩으로는 이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년 시즌부터 진짜 인기인 집업 스타일 니트인데 이 제품도 이렇게 하이넥으로 연출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목도 짧고 그래서 이렇게 넓게 펴서 카라넥으로 연출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카라가 되게 와이드하면서도 깔끔해서 핏을 좀 예쁘게 살려주는 디테일 포인트가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날씨부터 해서 엄청 추워지는 겨울에도 이너 되게 잘 입으면 되게 포근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집업 니트 영업 되게 많이 했던 게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좀 부드러운 핏이 나오는 코튼 소재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좀 따뜻한 울 버전을 착용을 했습니다. 컬러도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밝게 입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컬러를 한번 같이 착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키장녀들한테 너무 반가운 크롭기장의 숏코트. 근데 우리 숏코트 잘못 사면 길이만 엄청 짧고 핏 되게 막 부해 보이고 어둥둥한 거 경험해봤죠. 이건 어때요? 핏 그냥 보자마자 와, 이거는 미쳤다, 꼭 소개하겠다 싶은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핸드메이드 원서여가지고 가벼우면서 되게 고급스럽고 일단 착용감이 딱 입어봤을 때 너무 예쁘게 떨어져요. 이거 진짜 여러분 하나 두면은 오랫동안 두고 입을 만한 제품입니다. 크롭 디자인이기 때문에 귀엽기도 한데 이거 코디에 따라서 무드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이 코트 색감 자체가 특유의 몽글몽글한 컬러여서 미니멀한 무드도 되게 잘 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처럼 스커트랑 매치를 하면 조금 더 영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 깔끔한 팬츠랑 코디를 하면 미니멀한 무드를 또 잘 살릴 수가 있는 진짜 에센셜 겨울 에센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보온감이 대박이에요. 저 지금 더워서 죽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오늘 코디 중에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디인데 이 베이직하면서도 세미 오버핏의 가디건. 저 진짜 이거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프레피룩으로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도 일부러 차코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맨살에 입어도 까끌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코튼 백이고 저는 이너를 셔츠로 입고 이렇게 코디를 해봤더니 요즘 좀 트렌드인 프레피 느낌도 나면서 포근한 미니멀한 코디로도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 이렇게 목넓이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셔츠 레이어드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넥라인 자체가 막 깊게 파진 건 아니라서 가디건 단독으로 입어도 좀 여리여리한 핏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단이 되게 부들야들해서 뭔가 부해 보이는 핏감이 아니라 간절기에 가볍게 들고 다니는 아우터로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제 거 아닌가요? 몽돌 진짜 미니멀 잘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톤 다운된 데님 베이스에 이렇게 유니크한 스티치라서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미니멀하게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지퍼는 이렇게 투웨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스타일링하기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불필요한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세상 깔끔하고 이렇게 소매에 있는 디테일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넓은 카라가 다른 브랜드들이랑 조금 차별화가 됐더라고요. 보면은 두께감이라든지 원단 자체가 뭐 빳빳하거나 두껍지가 않아서 핏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캐주얼하면서도 미니멀하게 가볍게 걸쳐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FW 시즌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죠. 바로 데님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쭉 좋아하는 화이트 스티치의 데님 매치거든요. 이거 과하지가 않은 디테일이어가지고 포인트 살려서 코디할 때 진짜 뿌앙코리티가 너무 좋아요. 원피스는 늘 스테디잖아요. 근데 이것도 몽돌에서 스테디셀러 데님 원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전체적인 기장감이라든지 소매 부분 디테일
그리고 이런 라인감 봤을 때 데일리로 진짜 손이 많이 갈 만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봄이랑 가을에 꼭 이런 데님 원피스 한 번씩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부착 벨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A라인 또는 H라인으로 연출을 해서 입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끈 같은 거 뒤로 살짝 내줘서 라인감 살짝 살려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때요? 이거 전체 핏감은 살짝 볼륨감도 살아가지고 포인트 주고 싶은 날에 착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매치하고 있는 이 코튼 팬츠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시원한 가을부터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만한 제품이에요. 차분한 톤다운 컬러감에다가 톤인톤 스티치 배색이 진짜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클래식 이즈 베스트라고 이거 진짜 휘뚜루 마뚜루 매치했을 때가 진짜 디테일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런 데님의 스티치 조합 진짜 환장하거든요. 저처럼 캐주얼하면서도 미니멀한 팬츠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거 기장수선을 했습니다. 너무 길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거는 떨어지는 핏이 아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과하게 부해 보이거나 좀 부담스러운 슬림 핏이 아니라서 오히려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핏이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코디에서 제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커트 제가 겨울 시즌까지 해가지고 진짜 무난하게 자주 입을 것 같은 아이템으로 손꼽는 제품인데 일단 이렇게 원단 디테일 자체가 포인트여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이렇게 미니멀하고 베이직한 상의랑 코디를 했을 때 뭔가 너무 미니멀하다든지 심심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야들야들한 소재니까 입었을 때도 뭔가 어디가 붕 떠보인다던가 뻣뻣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라서 입기가 너무 예뻐요. 오늘 옷들 모두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FW 제품들 발매 기념으로 전 상품 29cm에서 단독 할인 최대 30%까지 9월 14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겨울 진짜 순식간에 오는 거 알죠?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이랑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또 많은 컨텐츠 가을부터 겨울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질축.